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산차 1년 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정말 또 좋은 차량 많이 많이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말 반갑네요. 자, 이번에 준비한 차량은 현대 뉴투싼 IX SUV 차량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외관 자체가 굉장히 아직까지도 디자인이 뭐 빠지지 않죠? 굉장히 멋진 외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 오늘 준비한 차량 대략 12대 정도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모델은 660만원 판매가. 굉장히 또 가격대는 저렴하죠. 어, 지금부터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이 영상은 딜러 전산망이기 때문에 딜러분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매장에 오시면 무려 44대 정도 44대 정도 뉴투산 IX를 볼 수가 있어요. 가격대가 뭐 다양하기 때문에 어, 투싼이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모델이 다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차량만 소개를 한번 해 드릴게요. 12대 정도 제가 빠른 속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매장에 못 오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 중고차 시세 공부하실 때 분명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바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빠른 속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뉴투선 IX 디젤이고 스마트 스페셜 등급입니다. 판매가는 660만원 14년형 그리고 17만 8천키로 검정색 외관을 가지고 있죠. 시트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열선과 통풍이 같이 있습니다. 성능 점검을 먼저 볼게요. 사고 교환을 보니까 사고 이력이 없습니다만, 뺀다, 황금, 도어 교환이 있었어요. 요것 때문에 가격이 좀 빠졌기 때문에. 하지만 사고에는 다행히 안 들어갑니다. 랜턴은 없었고, 매연은 9%. 미세누유는 없습니다. 가격대가 너무 싸죠? 660만원. 자, 오토라이트 기능 있고요. 그리고 경사로 방지, 뭐, 핸들 열선. 변동접이 옵션 이런 식으로 버튼시동까지는 있습니다. 프로토 시스템 통풍까지도 있고요. 통풍과 열선 버튼시동 그렇게 옵션은 있어요. 그 정도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차량 볼게요. 어, 이번 차량은 940만원. 어, 이 차량은 일단은 어, 검정색이에요. 그런데 이 차는 사지 마세요. 노유가 좀 있어요. 노유가 여기 보시면 자, 세부 상태를 보니까 누유가 있죠 이런 거 이런 거는 안사왔으면 좋겠네요. 뭐 수리해서 탈 수도 있겠지만 누유 있는 건좀 아무래도 문제가 좀 심각한 겁니다. 누유가 여기에 찍힐 정도면 정말 철철 넘치는 거예요. 패스 하지 마세요. 암차입니다. 다음,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은 그냥 모던입니다. 그리고 4륜구동 모던의 4륜구동 어, 색상은 쥐색입니다이 차량은 어떨까요? 좋은 차일까요? 자, 판매가는 799만원. 12만키로. 어, 주행거리가 나쁘지 않죠? 그리고 사고교환 볼게요. 사고 이력은 없음. 도어의 판금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어 판금. 나머지는 없고. 매연 6% 렌트는 없었음. 자, 미세뉴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음. 오, 어? 이 정도면 그럼 괜찮죠? 옵션 볼게요. 사륜구동과 조명조절. 이탈방지와 핸들열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키두개 이쁘게 잘 놓여져 있고요. 자,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2단계까지 되죠. 후방 카메라, 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 시스템, 버튼 시동까지 있어요.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면? 이차도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가성비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다음 점이도 720만원. 스마트 스페셜 등급 167,000km 14년식 검정색입니다. 이 차량은 어떨까요? 좋은 차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 스텝이 있습니다. 이 차는 검정색이 조금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래도 검정색이 좀세 보이잖아요. 위쪽에 보시면 은 파노라마 솔루프가 있어요. 여기 옵션이 좀 괜찮은데요. 사고교환 사고는 없음. 어 트렁크 뚜껑이죠. 뚜껑에 찌그러진 거 있어서 핀거 있었고 도어는 교환했고요. 사고안 들어갑니다. 렌트는 없었고. 미세뉴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laughs> 오, 좋은데요? 이 정도면 괜찮죠. 트렁크 커버까지 장착을 하셨고, 나름 신경을 썼네요. 썰루프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정품이에요. 어, 블루투스 당연히 다 됩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가 여기 앞에 있어요. 에코 시스템, 열선 시트 양쪽에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프로토 시스템 그리고 버튼 시동 있습니다 버튼이 있어요 팟선이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이 차는 다음 차입니다 자 990만원 이 차량은 어떨까요 자 4륜구동의 프리미엄 등급이에요 프리미엄 등급 보시는 것처럼 색상은 그냥 진주색입니다 그리고 실내는 오렌지 시트가 이쁘게 들어가고 있고 전동 시트 있습니다 자, 프리미엄 등급 4륜구동 14년식에 13만 키로, 990만원 이 차량은 어떨까요? 키가 두개 있고요, 열선과 통풍이 같이 있습니다. 성능 점검 볼게요. 자, 뭐가 있을까요? 사고 교환. 사고 없음, 교환도 없네요. 자, 매운은 4% 오, 좋아요. 렌트 없었고, 자, 세부 상태 뭐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어? 굉장히 괜찮은데요, 그럼. 저도 사도 되겠네요. 하이패스랑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뒷좌석, 열선 시트. 이런 식으로, 유탈방지, 핸들 열선. 이 정도면 괜찮죠. 어떤 시동, 프로토 시스템, 내비 후방 카메라, 정품, 퐁풍 열선. 다 있네요. 그리고 전동 시트까지. 오, 이 차도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차입니다. 뉴투선 IX 스마트 스페셜. 색상은 검정색. 판매가는 750만원. 15년형이에요. 1 5년식1 5년식에 17만키로. 스마트 스페셜 등급 저량 한번 볼게요. 검정색. 자 사고 교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매연이 8% 주행 거리 대비 적당하죠. 렌트는 없었고 미세 누유는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실내 시트 그리고 나머지 옵션은 뭐 오토라이트 기능 들어가 있고 경사로와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내비는 정품입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 있고요, 프로토 시스템 있고요. 여기까지네요. 옵션은. 차량은 옵션은 여기까지. 그리고 통풍과 열선은 있습니다. 네, 무난하네요. 그 스마트 스페셜 기본입니다. 그리고 썰루프월추가있네요 참고로 썰루프 추가. 다음 차입니다. 하얀색이고 모던 등급입니다. 이 차량은 어떨까요? 외관 자체는 너무 이쁘죠. 깨끗하고. 자, 830만 원. 12만 6천km. 14년식. 어, 주행거리가 괜찮죠? 그리고 사고 교환 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는 6%어 괜찮은데요? 렌트 없었고 자미세누 없었고 어오 어, 좋아요. 저는 오늘 본 차량 중에서 차라리 이렇게 하얀색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옵션 볼게요. 통풍과 열선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선 어 좋습니다. 아이패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통풍 뭐 프로토 시스템 버튼 시동 어, 괜찮은데요. 있을 것다 있네요. 그리고 운전석에 전동시트 있습니다.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하얀색이라서 좀 마음에 드네요. 다음 차입니다. 색상은 주 G색 바디. 이 차량은 어떨까요? 스마트 스페셜. 장점이 있다면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입니다. 이 차는.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보세요. 사고기관 없고, 매연 7%, 렌트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미세인유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성능은 100점이네요. 970만원, 어, 주행거리가 92,000km, 연식은 15년식입니다. 자, 내비 네비 있습니다. 내비가 이렇게 되어 있고, 경사로와 핸들열선 그리고 트렁크, 하이패스 있습니다. 하이패스. 네, 그리고 열선 시트, 버튼 시동 있고요 옵션은, 어, 많이 없지만, 그래도 기본 옵션들은 다 있네요. 이 차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1인 신조의 버튼시로 하이패스 루밀러 타이어는 80%씩 남아있고 다음 차 볼까요? 다음 차입니다. 스마트 스페셜 880만원. 이 차량 한번 또 볼게요. 자, 84,000km 14년식 어? 주행거리가 좋아요. 880만원 판매가. 이번 시간에 제가 총 12대 정도 지금 차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끝까지 보시면 정말 좋은 SUV.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 차량 성능 점검은 꼭 봐야 됩니다. 사고 교환 없음, 매연 1%, 오 렌트 없었고 미세누이 없었고 이 차량은 굉장히 매연 관리를 잘하셨네요. 이런 차량은 뭐볼 것도 없어요. 실내도 깨끗하겠지만 열선과 버튼 시동 프로토 시스템. 일단은 오일 교환을 잘했기 때문에. 굉장히 소리가 좋을 거예요. 조용하고 정숙하고. 다음 점입니다. 하얀색입니다. 스마트 스페셜 하얀색 920만 원. 9500km 0 14년식입니다. 하얀색이라서 좀 마음에 드네요. 시트가 상당히 깨끗하죠. 트렁크도 괜찮고요. 블랙박스, 내비, 후방 카메라 정품이고요. 열선 시트, 버튼 시동 있습니다. 어, 일단 실내가 깨끗해서 마음에 드네요. 성능 점검 사고 교환 없음. 여기 휀다에 수리 있음. 휀다 하나 교환. 매연 오프로 렌트 없고. 자미세뉴유 없음. 어 괜찮네요. 무난하네요. 이 차는 열선 시트 있고요. 그냥 무난하 무난합니다. 무난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무난해요. 주행 거리도 괜찮고. 다음 차입니다. 820만 원. 이번 차량도 흰색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예쁜 흰색 시트 어 시트 좋은데요. 자 스마트 등급이고 95,000km 14년식 820만 원 성능 점검 트렁크 뚜껑 교환 사고는 안 들어갑니다. 사고 없음 렌트 없음 매연 로미세누 있을까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블랙박스 있고요, 하이패스 있고, 내비 후방카메라 있습니다. 그리고 어이 차량은 버튼 시동이 빠졌네요. 이건 버튼 시동이 아니거든요. 어 버튼 시동이 빠져서 좀 아쉽네요. 옵션은 좀 많이 아쉬운 차입니다. 이 차는 다음 차 볼게요. 899만 원 스마트 스페셜. 자99,000 키로, 아, 97,000 키로 15년식입니다. 연식이 좋죠. 이 차는 연식이 좋아서 그게 장점이고. 열선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랑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자, 이 차는 매연이 3%. 오, 렌트도 없었고요. 도어에 교환 하나, 사고에는 없음. 자, 미세누이는 깨끗함. 오, 이 정도면 괜찮죠. 그리고 트렁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비는 이제 정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옵션은 기본 옵션이고 그냥 무난합니다 연식이 그래도 15년식이라서 그게 좀 괜찮고 그리고 4륜구동이라서 그게 조금 또 괜찮네요 메리트가 있네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차량입니다 모던이고 하얀색입니다 예쁘죠 자, 790만원 판매가 14만 8천키로 14년식입니다 이 차량은 어떨까요? 이 차량 왜 안삽니까? 이런 차 사야죠 통풍과 열선이 같이 있고요. 키도 두개 있고요. 옵션이 일단 괜찮죠.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 다 있고요. 음성 인식 밑에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도 있고 뭐 하이패스 핸들 열선 다 있고요. 시트도 괜찮죠. 일단은 버튼 시동과 그리고 열선과 통풍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루밀러 하이패스도 있고 레비 정품도 있고요. 하얀색이고 790만원 이차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 정도라면 괜찮죠. 사고는 없지만 도어에 판금하나 아쉽죠. 매연은 5% 렌트는 없었고 미세뉴도 없었고 이런 차를왜안 사십니까? 꼭 사셨으면 좋겠네요. 자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꼭 궁금하신 점은 여기로 전화 진짜 많이 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브랜드 계속해서 이어서 릴레이로 많이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